시중은행 횡령 사고가 1,500억 원에 달합니다. 환수율은 7%대에 불과해 결국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사라진 셈인데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지난 7년간 하나은행에선 내부 직원 21명이 횡령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우리은행은 같은 기간 730억여 원을 횡령으로 날렸습니다. 시중 제1금융권 중 피해액이 가장 큽니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까지 횡령을 저지른 은행 직원은 모두 113명, 횡령액은 1,500억 원대에 달합니다. 7년 전 89억 원이던 금융권 횡령액은 지난해 10배 가까이 늘었고 올 들어 상반기에만 580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은행에 이어 경남은행도 562억 원대 횡령 혐의가 포착된 상태입니다. 은행 외에도 보험사와 증권사, 카드사 등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합니다. 더 심각한 건 7%대 은행권 환수율로 결국 천문학적인 국민 돈이 사라져 그 부담도 고객이 고스란히 따앉게 됩니다. 은행들 그런 것에서 좀 더 개선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내부통제 혁신 방안 이 작업을 빨리 현장에 정착시킨 게 먼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금융권 횡령 사고 원인에 대해 은행 내부 적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관리 감독 부실로 금융당국도 책임에서 벗어나긴 힘들어 보입니다. OBS 뉴스 김동현입니다.